보험 가입 후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입원 시와 통원 시, 그리고 수술과 단순 치료로 인한 병원 서류가 각기 다른데요.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서류는 달라집니다. 그럼 서류 안내와 병원 가서 시간과 돈을 절약하면서 진단서를 똑똑히 떼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이빗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2, 30만 원 내에 통원 치료를 받으실 거라면 당연히 병원비 영수증이 필요하겠죠. 병원비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당일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 기록지나 진단서가 필요하죠. 그런데 치료를 꾸준히 받았다면 여기서 의무 기록지나 초진 기록지, 진료 기록지가 추가적으로 또 필요합니다. 그 외에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요청하는 보험사도 간혹 있고요. 솔직히 병원비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데 꾸준히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의무기록지나 진료기록지를 요구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입원을 했으면 시손의 병원비를 받고자 할 때는 병원비 영수증 플러스 진료비 상세 내역서가 필요하고요. 내가 입원일당 특약이 있어서 입원일당을 받고자 한다 이러면 입퇴원 확인서, 내가 수술을 했으면 질병 수술비나 16대 수술비 혹은 34대 수술비 특약을 가입을 해서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수술 기록지나 혹은 진단서,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의사 소견서도 떼고 입퇴원 확인서도 떼고 수술 기록지도 떼는 것보다는 차라리 진단서 하나를 띄어서 첨부하시면 이세 가지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술 기록지나 입퇴원 확인서를 각각 떼도 상관없으나 진단서에 수술 기록지와 입원 일수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진단서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은 중대 진단금을 받고자 할 때는 당연 진단서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조직 검사 결과지 혹은 보험사에서 실제 손해 사정사들을 파견해서 위임장을 작성해서 대리로 조사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실손보험이든 종신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제가 설명드린 내용 안에 모두 다 서류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치아보험이나 후유장애는 따로 서류가 별도로 필요하니 꼭 체크해 주셔서 나중에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원했을 경우에는 가입자들이 대부분 서류 요청을 마지막 날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들은 진료를 보고 있다가 아니면 개인적인 스케줄로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다시 받으러 와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입원을 하신 당일날 미리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담당석에서나 보험사를 요청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또한 서류 안에 어떠한 문구가 필요한지 메모해 두셨다가 입원 첫날에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간호사한테 미리 얘기하시면 퇴원날 바로 서류를 찾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간혹 몇몇 계약자분들이 마지막 날 보험회사와 설계사를 통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서류 안에 기재가 돼야 되는지 그걸 안 다음에 병원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 절대 떼어 죽어도 절대 못 찾아갑니다. Nope. 날짜와 수술명, 그리고 코드, 이런 것 때문에 수정을 몇번 해야 되고, 결국에는 두세 번 정도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하기 힘들다, 그리고 보험 타먹기 힘들다고 저한테 하소연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번거로움 없이 입원 첫날에 미리 메모해 두었다가 병원 관계자분들한테 그런 부분들 얘기하시면 원스톱으로 서류를 발급받아서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입원했을 때는 진단서 제출할 때 보험회사는 진단 주수, 그리고 수술명, 수술일자, 진단서, 그리고 소견서, 그리고 비급여 소견서, 그리고 입퇴원 확인서 즉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미리 꼭 메모해 두셨다가 알고 가셔서 퇴원 전에 미리 말씀하신 후 퇴원 날 맞춰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접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는 사전에 얘기한 후 의사에게 반드시 써달라고 하시면 의사분들도 꼭 기억해 뒀다가 무조건 나중에 해줄 겁니다. 어느 날이 저준다고 하듯이요. 오늘은 보험 청구할 때 필요 서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물론 보험회사와 담당 설계사를 통해 알 수는 있지만 제가 기본적인 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으니 보시고 나중에 병원에 가실 때꼭 미리 체크해 뒀다가 시간과 돈을 절약해서 손쉽게 빠르게 접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